안녕하세요. 아버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정학진입니다. 예,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예, 11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은요,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얼마 전 하트시 편지를 받았는데 네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만약 네가 생활 속에서 충실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나는 정말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만족감과 자부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부에 열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트시 말에 따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더구나. 면학 태도도 잘 잡혀 있고 이해력과 응용력도 향상되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력하면 할수록 너의 즐거움은 점점 배가 가득 게 틀림이 없다. 남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느냐의 여부다. 어떤 일에서든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느껴야지 그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지만 어떤 일이든 무언가를 할 때는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다른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이나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진보도 하지 못하고 만족감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 그때그때 대상이나 상황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나 한 가지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파티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머릿속으로 유클리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과 그 자리를 즐기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 역시 그와 대화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서재에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갑자기 미추이트 음악이 떠올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아라.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한다고 하자. 그러면 1년이 주어져도 시간이 모자라는 법이다. 법률 고문이었던 위트는 정치적으로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저녁 모임에도 참석하고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할 시간도 충분히 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저녁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닐 시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내일까지 미루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사람이란 집중력을 발휘할 때 천재성을 드러내는 법이다. 반대로 침착하지 못하고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오늘은 이만큼 일을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냈지만 막상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세 시간 동안 독서를 했어도 그저 활자를 따라 눈을 움직였을 뿐 생각은 거기에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중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논할 수도 없다. 또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일도 없고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없다. 몸은 그 자리에 있으되 머릿속으로는 그 자리와 관계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뭔가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듣지 못했네.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 라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라고 얼버무리며 체면을 세우려고 한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집중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흔히 말하듯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로써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다른 일에 신경 쓰려면 뭐하러 상대방을 만난단 말인가?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결국 그들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에는 물론이고 놀이에도 집중하지 않는다. 마음이 심란하여 일을 할 수 없으며 놀이를 즐기면 될 텐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 반대로 놀이에 흥미가 없으면 일을 하면 되지만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끝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떤 일이든 이왕이 하려거든 열심히 해야 한다.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익힌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중하는 자세는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호라티우스의 작품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긴 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읽고 좋은 표현과 아름다운 시의 감흥을 충분히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건성으로 작품을 읽는다든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을 때 놀이를 생각하면 안 되듯이 놀면서 공부를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길이다. 네, 오늘 아버지 말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려거든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하려거든 열심히 하고 놀려면 다 맞아 제쳐두고 열심히 놀고 그것이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아침까지 그 이슬비, 보슬비가 내리더니 오늘 선선하게 바람도 아주 잘 붑니다. 좋죠? 야외에서 여러분들 만나니 상당히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